문화가 산책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 전통의 음악과 춤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을 소개합니다. 최정은 관장입니다. 우리 전통 춤과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들이 진해문화센터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립니다. 흥청무 진해지부 려무용단과 함께하는 역사 속 흥청 이야기가 30일 진해문화센터 무대에 오릅니다. 이 공연은 흥청의 일대기를 연산과 흥청의 사랑, 흥청무, 노기녀의 춤 등으로 엮어 표현한 작품입니다. 연산군은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 춤으로 정치적인 혼란을 싣고 맑은 기운을 일으키라는 의미에서 궁의 기녀들을 흥청이라 불렀는데요. 이때 추었던 춤을 흥청무라고 합니다. 이 춤은 연산군 일기 등 사실을 바탕으로 도내에서도 흥청무 진해지부를 중심으로 전수와 보존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국악관현악단 휴는 다음 달 4일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국악인 박예리와 국악소녀 송소희가 함께하는 명품 국악공연을 펼칩니다. 1988년 창단되어 매년 정기공연을 열어오고 있는 경남 국악관현악단 휴는 작년과 올해 경남 도민예술단으로 선정돼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무대에는 경기민요 전수자로 알려진 국악인 고금성과 국악밴드 나릿을 이끄는 김수경, 사물광대 크레파스가 함께합니다. 송소희는 배띠워라와 매화타령, 박예리는 신청과 봄날은 간다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고요. 캐리비안의 해적 등 영화 주제가도 국악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창과 사물놀이 그리고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문화가 산책이었습니다.